자, SK증권의 이효석 팀장이 나와 계신데 원래는 이효석 팀장께서 금요일 날 나오는 게 처음인 것 같고요. 원래는 뭐 화요일, 수요일쯤 저희가 초대를 하는데 예, 저희 페이지 2 북스하고 또 책을 좋은 책을 쓰고 계셔서 어제까지 탈골 하고 오느라고 아마 금요일 나오게 됐는데 일단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굴 아주 헬쑥해 주셨습니다. 아니, 네? 그 정도 산고의 고통이에요? 탈고의 고통을?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네. 조금 예. 고생은 좀 하긴 한 것 같아요. 예. 네. 뭐 좀 쉬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 아이디어를 예. 쉽게 설명드리려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좋은 책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이제 자 오늘 그 역시 판서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네. 리얼 옵션을 소개합니다. 리얼 옵션 진짜 옵션을 소개합니다. 네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저도 좀 생소하고 어려워요. 네네. 무슨 얘기이신지요? 옵션은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거래되는 여러 가지 옵션을 말하고 네. 그 옵션하고 비슷한 게 있는 것 같다. 실물시장에도 네. 그리고 이제 주식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네. 게 이제 리얼 옵션의 개념인데 네. 이게 이제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것도 역시 이제 다모다란 교수님께서 네. 밸류에이션을 그분이 이제 밸류에이션 대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제 30년 동안 밸류에이션만 강의하신 밸류에이션의 달인 뭐 이런 분인데 네. 이분이 그 밸류에이션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얼 옵션이에요. 네. 첫 번째가 인트린직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내재 가치 평가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현금 흐름 할인법. 이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상대가치평가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PER, PBR, 뭐 EBITDA 그렇죠. 등등등 이건 네. 다 상대가치평가법입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애들하고 비교하는 거죠. 숫자니까 이건 숫자로. 넌 10이냐 난 8이다. 야 너는 20배냐 나는 10배인데 왜 이렇게 그렇죠. 나는 싸지 뭐 이런 거거든요. 상대가치평가법. 예. 근데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리얼 옵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은 그 정도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밸류에이션 방법론인데. 네. 사실 소장님도 그렇고 처음 들어보셨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생소해요. 뭔데 요거를 적용한다라는 게 네. 이게 어떻게 적용한다라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요. 저도 고민 많이 해봤고 예.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떻게 쉽게 전달해드릴까 예. 고민을 많이 해서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쉽게 좀 해주세요. 아니 원래도 정말, 쉬운데 네 정말 이거는 쉽게 예.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고 어려운 내용들은 그냥 빼버리려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알아들으시기 편하시도록 예. 네. 그리고 꼭 아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네. 설명을 드리도록 워낙 하겠습니다. 워낙 뭐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그 앞서서 이제 시장 얘기 조금 네, 예, 뭐 오늘도 요번 주 너무 힘들었어요. 네. 사실 오기 전에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하고도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왔는데 네. 예. 이제 표현이 이러시더라고요. 아, 진짜 지난주에 이기면 이번 주에 무조건 지고 이번 주에 이기면 또 다음 주에 무조건 질 것 같은 장이다. 네.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요새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기관 투자자분들도 요즘에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루하루도 달라지고 그래, 힘들면 말을 하라 그러세요. 그렇게 계속 지급하지 말고 갖다 던지지 말고 네. 말을 하세요. 말을 뭐 저희끼리는 말을 답답합니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참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바이든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예. 바이든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베팅을 하는 그런 트레이드가 지금 글로벌 컨센서스가 돼서 이제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오늘도 이제 골드만삭스나 시티에서 매크로 전략에서 이제 그런 전략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좀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제 리얼 옵션으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 그 부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이제 바이든 플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가 이제 신재생에 투자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그 성장의 전략 자체가 이제 트럼프랑 예. 많이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이 좀 부각을 받는다는 측면이 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뭐 동감을 합니다. 왜냐면 미국 시장에서도 뭐 넥스테라가 엑소모빌의 시총을 앞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쪽으로도 자금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치주를 사야 된다라는 콜들이 있는데 가치주를 이거 저는 이제 약간 좀 분류를 하거나 아니면 예.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치주가 몽땅 다 좋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닐 텐데 그러니까 싼 주식들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여지를 준다라는 건데요. 그중에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은행주나 에너지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가치주가 됩니다. 미국 내에서는. 예. 그쪽으로는 사실 지금은 여전히 지금 돈은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특히나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는 다음 주에 있는 엑슨모빌의 그 배당 결정
이걸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배당할 돈이 왜냐면 엑슨모빌은 그동안에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한 배당에 대해서는 신뢰가 있었던 이유가 예. 돈을 못 벌어도 얘는 차입을 해서라도 배당을 주는 회사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 배당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 거의 배당주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지금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110% 정도 지금 배당을 10을 주면 주가는 이제 100인 거죠.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100만 원 주고 사면은 10만큼을 배당을 받을 걸로 네, 10%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아마 좀 얼마나 깎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또 이제 결국은 금리예요. 이제 시티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바이든 플레이를 하자라는 거에 핵심 로직은 뭐냐면 금리가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추세적으로 혹은 어쨌든 바닥은 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플러스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도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회복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정책 쓰니까. 예. 근데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제 IMF에서 그 연간 전망 보고서 나오면서 예. 동시에 금융 안정 보고서라는 게 또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아 내가 그러니까 IMF 총재도 어제 얘기를 했죠. 아니 미국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아니 재정 정책 더 쓰세요. 그냥 뭘 그거 걱정하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를 우리가 이제 좀 체크를 해 보면. 뭘 봐야 되냐면 미국 정부가 시장에서 돈을 얼마나 빌렸냐 이건 이제 대출 잔액의 개념인 국고채 잔존액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잖아요. 예. 미국이 올해 초에 22조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지금 시장에 존재하는 채권 잔액 합치면 그죠? 예, 합치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너 지금 대출 얼마 있어 은행에? 요 개념인 거죠. 근데 올해 이제 이게 얼마까지 올랐냐면은 대략 한 26조에서 27조. 근처까지 4, 5조 늘었다는 아마도. 얘기죠. 네. 예. 4, 5조 늘었다는 얘기는 거의 한 20% 넘게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늘었다는 얘기. 예. 그럼 요걸로 우리가 주식으로 따지면은 뭐죠? 우리나라 지금 뭐 대충 한 2000조라고 쳐도 예. 20%면은 한 400조짜리 IPO가 들어올 정도의 물량 부담이 엄청 큰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하나도 지금 못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 금리에 대한 수요는 되게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어쨌든 근데 얘를 이렇게 많이 늘려도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요. 요겁니다. 이거예요. GDP 대비 부채 비율 자체가 이게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 요게 이제 걱정인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 왜냐면 지금 미국의 GDP가 얼마냐면 20조 달러거든요. 예. 그 세상에 지금 4조 달러, 5조 달러를 한 번에 늘렸으니 지금 GDP의 한 20, 30%를 더 빌린 거예요. 근데 지금 바이든이 되면 3조 달러 더 빌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쨌든 뭔가 돈을 더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쓰려면. 예. 괜찮나 이거?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GDP 대비 국가 100%도 훌쩍 넘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IMF가 얘기한 이유는 요거 괜찮아요, 그냥. 쓰세요, 그냥. 쓰세요. 왜? 이게 그냥 이제 안정되거나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늘어난 거지만 이게 내려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늘어나는 속도보다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 거 아니에요?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늘어나는 속도는 뭐냐면 G란 말이죠. 성장률. 네, 성장이죠. 이거는 늘어나는 속도는 뭐냐면 금리라는 거죠. 예. 그럼 자 보세요. 이거랑 이거랑 해가지고 자 옛날에는 성장이 금리보다 높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 GDP 대비 국가부채 부채율이 쭉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늘어난 이후로 내려올 때는 지금은 이게 낮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금리가 낮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거죠. 금리가 낮으면 금리만 낮게 유지할 수 있으면 이거 더 써도 돼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IMF에서 뭐 한 3개월 전부터 논문으로 자료를 백업을 한 다음에 어제 쫙 풀어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대신에 이거를 못하게 하는 애들은 예.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신흥국? 아 이거 꿈도 꾸지 마세요. 더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딱 명확하게 구분해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른들 노는데 애들은 끼지 마. 이런 아, 거. 집에 가라? 야, 어른들, 야, 어른들 놀고 있는데 니네들. 어른들은 대신에, 야, 우리 그냥 쓸게. 그냥. 네. 왜냐면, 야, 금리가 낮잖아. 이렇게 낮게 네. 유지할 수 있잖아. 이런 거죠. 네. 자, 그럼 결론, 이게 딱 이게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재정정책을 쓴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재정정책을. 예. 네. 재정정책도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하면.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거에 써도 된다라는 근거가 뭐냐? 금리가 낮다라는 거죠. 예. 순서가 이런 거예요. 재정정책을 쓰니까 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이게 아니고 금리가 낮으니까 재정정책을 써도 됩니다. 이거라는 거죠. 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어떤 게 닭이냐 이게 닭이라는 거죠. 이게 달걀이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재정정책을 쓰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갑니다. 혹은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갑니다. 또 인플레의 얘기인데 이거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갈 거다? 저는 조금 약간 퀘스천 마크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뭐 좀비 기업 얘기하면서 엄청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비 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BIS의 그 논문에 보면은 이분이 이제 한 대략 한 10년 정도 좀비 기업에 대해서 계속 이제 연구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예. 좀비 기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간단히 인플레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경기가 그러니까 금리가 좋아지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가 올라가려면 인플레가 이제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되니까 인플레가 안 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이제 저는 좀비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좀비 기업의 비중이 제가 이제 보니까요. 1980년대에 몇 퍼센트였냐면 4%였어요. 좀비 기업이라는 게 이제 저 이익 난 걸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이죠. 네, 이게 좀비 기업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결국 말씀하신 대로 겨우 이자 내거나 이자도 못 낼 정도의 그런 정말 힘든 기업들입니다. 이자 보상 비율 1이하. 그 1이하죠. 네.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토빈큐라고 해가지고 좀 개념인데 이게 청산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애들. 약간 완전 같진 않지만 PBR이 한 배가 안 되는 애들 뭐 이런 개념 비슷한 개념이에요. 약간 깡통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제 청산하는 게 낫겠다 야 이런 그렇게 할 거면 이런 회사들의 비중이라는 거죠. 1980년대 4%였는데 지금은 이제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17%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아마도 이게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좀비 기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좀비 기업이 왜 생기는지를 또 봐야 되는데. 이분의 이제 분석에 의하면 두 가지 때문인 거예요. 첫 번째는 이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요. 네.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금리는 내잖아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은행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소장님한테 100만 원을 빌려드렸는데 소장 말고 다른 여기 있는 분한테 왜 안 빌려주죠? 왜냐하면 좀비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괜찮아요. 너무 죄송해서.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못 갚을 것 같은 거예요. 네. 못 갚을 것 같으면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100만 원 빌려줬지만 이거는 내가 없는 셈 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삼각한다라고 하고 이제 라이드 오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아. 은행이. 야, 근데 그걸 왜 안 하냐? 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기에도 민망한 게 금리는 또 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러면서 이 기업들이 계속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게 더 늘어날 건데 더 이 회사들의 이제 문제점 내지는 이제 영향은 디플레이션인 거죠. 왜냐하면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생산하려고 지금 다 대기하고 있고 가동률은 뭐 60% 50%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생산하려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호주 그리고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가장 좀비 기업의 비중이 높고요. 그래요? 그 비중은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가총액 우리나라가 높은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좀 약간 서비스업 쪽에서 좀 높은 편인데요. 우리나라는 좀비 기업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한계 기업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나온 자료가 있는데 거기서도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어쨌든 좀비 기업의 비중이 왜 이제 과거랑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점은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것이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오게 만드는데 좀 부담 요인인 것 같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 그런 기업들이 없어지면 자연히 구조조정이 됐다는 거고 구조조정이 되면 경쟁이 그만큼 조금 완화된다는 완화되니까 그 산업에서도 좋은 회사들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겠네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좀 중소기업 하시는 사장님하고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약간 그런 얘기. 우리 회사가 왜 돈을 벌어야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아니 우리는 지금 직원들 고용하면서 그리고 이자도 다 내고 있는데 왜 돈을 벌어야 되냐? 그냥 우리는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근데 그 말씀도 되게 맞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좀비 기업 혹은 이제 한계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그 기업들이 분명히 고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을 디플레이라고 하면 안 좋은 얘기지만 가격을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할 수 있는데도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기업들이 하고 있는 역할도 분명히 있는데 그럼 이거를 없애야 되냐?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이게 이제 정치적 부담 및 고용에 대한 부담 등등 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기업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는 이윤추구인데 네네. 그게 되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그런 부분들이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기업들이 비중들이 더 늘어나고 더 재밌는 사실은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좀비 기업이었다가 정상 기업으로 돌아올 확률이 한 40% 정도는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고, 이게 누가 이름을 잘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죽지는 않고 계속 옆에 있는 애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힘은 저는 세고. 진짜 개인적으로 코리안 좀비 정찬성 팬이거든요, 제가. 아, 네. 몇 시 모르시는 거예요? 네. 오늘 리얼 옵션 이거 들어갑시다, 그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리얼 옵션에 들어가려면 우선은 사람들이 왜 위험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네. 하셔야 돼요. 자, 이거 빨리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그 옛날에 보시면 그 위험이고요. 여기가 위험이고요. 여기가 네. 기대 수익률입니다. 이게 요런 그림을 그린 게 이제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림이에요. 예. 이게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이만큼 수익률을 내려면 예. 이만큼의 위험을 감수하면은 당신은 충분히 이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근데 저는 이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예. 왜냐면 요게 없어졌기 때문이죠. 요게 없어졌는데 요게 뭐였냐면 ELS, DLS 예. 그리고 사모펀드였습니다. 예. 이런 기업 이런 상품들이 실제로는 내가 4%에서 5% 정도를 기대하고 이만큼의 위험을 감수했는데 생각했더니 위험이 이만큼이나 크네라는 예.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1번에서 2번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유틸리티 펑션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거 무차별 곡선인데 이 점이나 비슷한 건데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점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 점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A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위험을 이만큼만 감수해도 이 정도는 보상해줘야 나는 똑같은 거야라고 예.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싫어하는 사람이죠. 요 사람은 이만큼 위험을 감수하면 요만큼만 해줘도 돼. 이거니까 위험을 리스크.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저는 1번에서 2번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들이. 왜? 저는 금리가 저금리로, 저금리가 됐는데, 저금리가 시간의 방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저금리를 그려보면은 198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40년 내내 빠졌어요. 예. 40년 내내 빠지니까 매년 저금리인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 저금리는 다르다. 왜냐면 10년물 금리 기준으로도 이게 옆으로 갈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옆으로 얼마나 길어질 것이냐에 그렇죠. 대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PF들이죠. PF들은 길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금리가 3년 내내 저금리라는 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성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고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오기 전에 이제 기사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헤지펀드 투자자 중에 이런 멍청한 젊은 그냥 멍청한 애들이 지금 위험한 투자해가지고 시장을 다 망쳐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두 개 합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요.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여기인데 내가 이 사람들의 투자 성향을 이루면은 여기가 가장 옵티멀한 솔루션이에요. 그렇죠. 가장 좋은 투자하는 여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A에서 B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는 이게 옵티멀이었는데 지금은 이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물론 투박하고 아직 잘 몰라서 주식하다가 뭐 잘못하고 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예.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으로 넘어온 거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 설명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다 이런 식의 변화가 있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옵티멀한 솔루션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인 네. 거죠.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서 옵션 시장에서 손정이만 콜옵션을 사냐? 그게 아닙니다. 손정이만 사는 게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도 되게 많이 사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왜 많이 사냐? 그걸 아이고 찌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 보면 네.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이 옵티멀한 솔루션이다. 최적화된 값을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는 설명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험한 투자를 앞으로도 내년에도 사람들은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위험한 투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조금 풀자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자면 위험하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죠. 조금 더 높은 리스크를 테이킹하더라도 네. 더 높은 이 기대 수익률을 갖는 상품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위험 중수익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줄이고 차라리 이거를 떼서 한 80은 이쪽으로 넘어오고 아예 그냥 위험이 없는 대로 가고 예. 그래도 10 정도는 이쪽으로 좀 넣어야 된다라는 수요들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안 되니까요. 저금리가 계속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복권 얘기로 그러니까 그 리얼 옵션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 복권으로 설명을 하면은 가장 쉽게 설명이 돼서 복권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제가 2년 동안 그 로또의 그 당첨금을 계산해 보니까 1등 당첨금이 23억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 예. 네. 그럼 얘는 지금 확률을 곱하면은 0.0을 한 4개 더하면 돼요. 1%입니다. 요거를 더해가지고 요걸 곱해가지고 이걸 계산하면 이것들을 쭉 더하면 얘를 다 더하면 550원이 나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복권의 기대값은 550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복권은 얼마에 거래되고 있냐면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권의 550원하고 1,000원하고 둘 중에 어떤 게 적정가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를 계산해내신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아, 근데 내가 계산해보니까 550원인데 너는 왜 이거를 550원짜리를 왜 1,000원에 사고 있냐,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1,000원 말도 안 되는 걸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1,000원에 사는 사람은 또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450원 더 주고 내가 산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차이, 즉 450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게 리얼 옵션의 개념이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주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550원에 해당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약회사, 제약바이오 회사를 예를 들자면 이게 어떤 회사,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를 밸류에이션을 하면 어떻게 밸류에이션 하냐면 애널리스트들이 약이 개발됐을 때 벌 수 있는 돈을 계산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뭘 곱하냐면 가능성. 가능성을 곱하죠. 그렇죠. 임상 1상이니까 지금 한 10% 정도 된 가능성. 10%. 예. 그러니까 확률에 기반한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예. 이 확률에 기반한 밸류에이션을 암만 해봐야 아무리 진짜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봐봐야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은 550원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나 실제로 주가는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차이를 450원만큼을 리얼 옵션으로 설명하는 게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450원이라는 돈을 왜 더 예. 내고 사냐. 예.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왜? 네. 왜 사냐? 왜 사냐? 왜 사냐? 예. 왜 사냐? 그냥 사지 뭐.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안 되니까 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괜찮으세요? 너무 괜찮습니다. 예. 네,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여러분 다 괜찮다고 써주세요. 네. 예.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옵션으로 좀 들어갈게요. 예. 옵션이 어떤 상품인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콜옵션. 예. 콜옵션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삼성전자가 6만 전자니 뭐 이런 얘기하는데 6만 원에 살 수 있는 연말에 6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삼성전자 콜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6만 원이 여기 있습니다. 6만 원. 예. 그러면 6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12월 달에 6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1,000원 주고 샀다고 해봐요. 복권 사는 것처럼 1,000원 주고 사면 내가 6만 원이 안 되면 그냥 1,000원을 날리는 거죠. 예. 만기가 됐을 때 수익 구조는 요만큼 1,000원만큼 잃는 겁니다. 예.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6만 1,000원이 됐을 때부터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6만 10%가 오른 6만 6,000원이라고 해 볼까요? 그러면 이때는 얼마의 이익이 달생하냐면 6만 6,000원하고 1,000원을 냈으니까 5,000원을 버는 거네요. 예. 그럼 주가는 여기서 10%가 올랐는데 콜옵션을 샀더니 1,000원에서 5,000원이니까 5배를 먹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콜옵션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엄청나게 큰 레버리지가 있는 상품이다라는 걸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옵션이 야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1,000원을 몽땅 날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몽땅 날릴 수 있습니다. 이거 6만 원이 안 되면 다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큰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 콜옵션의 구조를 수익 구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람들은 450원의 돈을 주고 산다라고 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예. 그 설명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는 이쪽 세상하고요. 그리고 이쪽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쪽 세상은 자, 이제 영어로 써서 얘기하면 리미티드입니다. 손실이 제한이 돼 있죠. 제한된. 더 이상 천 빠질 수는 없어요. 더 예. 이상은 안 빠져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거예요. 컨트롤이 중요해요. 내가 얼마를 잃을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한계도 정해져 있고 내가 예. 콜옵션 네가 산 건데 네가 깨져도 되는 돈은 네가 산 거잖아. 이렇게 예. 되는 거죠. 1,000원 아니면 두 장? 2,000원? 네가 결정하는 거죠. 반면에 이쪽은요. 언리미티드 반대입니다. 무한대예요. 무한대예요. 물론 뭐 1등 당첨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어쨌든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컨트롤할 수도 없고 예상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쪽 세상은 안 좋은 세상이고요. 이쪽 세상은 좋은 세상이잖아요. 물론 확률은 높고 낮으면 노내로 하더라도 네. 이쪽 세상은 안 좋은 세상인데 제한돼 있고 컨트롤도 가능하고 막혀 있어요. 이쪽 세상은 좋은 세상인데 뭐 확률은 어떨지 몰라도 열려 있단 말이죠. 네. 좋잖아요. 그렇죠. 수익 구조가 좋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수익 구조를 450원을 주고 사는 거다라는 예. 걸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옵션의 가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럼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좋은 거고 어떤 건 안 좋은 건지. 자, 그럼 옵션을 파는 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풋옵션. 예. 풋옵션도 그렇고 콜옵션도 그러면 여기다 잠깐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돈을 버는 세상.
돈을 버는 세상은 제한이 돼 있어요. 네가 암만 해봐야 4%밖에 못 벌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안 좋은 세상 열려 있어요. 이게 뭐 제가 뭐 그쪽에서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좀 안 좋은 얘기를 하시면 좀 그렇지만 자 ELS, DLS 다 이런 상품입니다. 그렇죠. DLS는 뭐냐면 자 유가가 있잖아요. 아, 마이너스 가겠어 설마? 마이너스 안 가면 4% 드릴게요. 마이너스 가면요? 아, 그때는 좀 책임지셔야죠. 왜냐하면 이거 당신은 풋옵션을 팔았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ELS도 아니 설마 삼성전자가 반토막 나겠어요? 안 나요. 그러면 안 나면은 4% 드린다니까요. 근데 반토막 나면 네가 다 책임져. 네가 책임져. 왜냐면 네가 풋옵션 팔았으니까. 그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수익 구조라는 게 이런 상품들의 수익 구조는 물론 이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도 많고 막 그래서 이제 너무 세게 안 좋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둘 개가 아주 적당하게 적정한 가격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는 저는 이거를 사겠습니다. 왜냐면 아니 그 불확실성이라는 거를 좋은 쪽에다 열어놔야지 안 좋은 쪽에다 열어놓으면 잠도 못 자고 이건 지금 보험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ELS를 사실 때마다 여러분은 이제 보험회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사고 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천재지변 나면 어떡하지? 맨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는 거죠. 위에 뚜껑은 막혀 있고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봐야 4%로 막혀 있는데 안 좋은 일은 열려 있다. 이게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옵션을 사시는 거랑 파시는 거랑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사셔야 된다. 저는 그런 쪽이고요. 지금 뭐 대선이 불확실성이 있고 뭐 트럼프가 불복하면 어떡하냐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주식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팔기 싫으시면 풋옵션을 사시면 됩니다. 이런 거죠. 옵션을 사시면 내가 그만큼은 내가 손실을 볼 만큼은 내가 정하고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 포트폴리오를 해치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옵션을 사시는 거 아니면 변동성을 사시는 거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변동성에 대비하는 거니까 그렇게 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이제 대충 어떤 개념이라는 건 이해되는데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야 쟤는 이제 그러면 뭐 모든 주식이 다 옵션이고 그러면 다 된다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그렇죠. 있는데 예.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뭐냐면 예. 과연 어떤 성격의 주식이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리얼 옵션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그게 현실 하겠습니다. 주식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부터는 이제 네. 제가 이제 내년도 시장을 전망할 때 네. 저는 이제 금리에 대한 전망도 여전히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또 다시 내려오고 계속 시간의 방으로 가서 계속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런 위험한 투자 그러니까 좀 더 리스크가 있는 투자 그리고 하방은 막혀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투자들이 늘어날 거고 그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런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가치 투자가 좋다는 건 알겠어. 근데 도대체 언제 오른다는 거야? 한 50년 뒤에? 워런 버핏도 10대의 투자를 시작해서 60대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40대인 당신이 가치 투자를 시작한다면 살아생전에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 가치 투자보다 더 가치 있는 주식 투자법이 있습니다. 투자의 신 레리 하이트가 쓴 부의 원칙. 김동조, 천영록, 강병욱 작가가 강력 추천한 부의 원칙에는 시장의 흐름에 올라타는 추세 추종 투자 전략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서점에서 부의 원칙을 만나세요. 한빛 비즈.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보낭칠 굿나잇 이노큐.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보낭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보낭칠을 검색하거라. 예, SK증권의 이효석 팀장과 얘기를 이제 본론이죠, 본론. 야, 그런데 오늘 금요일 날 저녁이라서 사실 평상시보다는 손님들이 조금 덜 오는 날이거든요. 네. 거의 안 나가고 그냥 열강을 다 청취하고 계시네요. 네.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해주신대요, 지금까지. 네. 반응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제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네. 예. 이제 진짜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아, 이제 다시 잠깐만 정리하면 복권은 1,000원, 550원이 기대값이지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그 450원의 차이는
왜 나타나는 거냐면 이 콜옵션이라는 특이한 수익 구조를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내가 얼마의 확률로 1등 당첨할 거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당첨될 수 있다는 사실 좋은 일들이 뚜껑이 열려 있다라는 그런 수익 구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수익 구조 자체만으로도 450원이라는 돈을 낸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예. 그냥 아무거나 지금 리얼 옵션은 들어가지 않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초 자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행사 가격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만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리얼 옵션으로 밸류에이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만 리얼 옵션으로 밸류에이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옵션은 이런 성격들이 다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각각이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제 아까 그 콜옵션, 삼성전자 콜옵션을 예를 들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초자산, 이게 뭐냐면요. 삼성전자 주식이에요. 네. 우리가 그 콜옵션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파생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예. 파생 상품, 파생된 상품. 그러니까 뭐에서 파생됐다는 거지? 기초 자산에서 파생됐다는 거죠. 삼성전자 그러니까, 원주에서. 그렇죠. 콜옵션이라는 거는 삼성전자 콜옵션은 삼성전자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콜옵션은 콜옵션 스스로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면은 가격이 오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콜옵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가 가격을 결정해 주냐면 기초자산 주식이죠. 삼성전자 주식이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거들고 있을 뿐 얘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네. 기초자산이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행사 가격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어떤 이벤트냐면 6만 원이라는 이벤트예요. 6만 원이라는 이벤트가 있는 순간부터 이 기업의 가치가 갑자기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만 이런 그 리얼 옵션으로 거래할 수 있어요. 네. 세 번째는 만기예요. 만기는 우리가 만기 전에는 옵션의 가격이 이 그림은 만기가 됐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만기 전에는 주식이 어떻게 그 옵션이 어떻게 거래되냐면 5만 원이 6만 원이 안 되더라도 좀 비싸요. 그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기가 될수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고 만기가 되면 이 옵션의 가치는 죄송하지만 이제 빵이 되는 거죠. 옵션 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수익 청산하고 끝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 만기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이 그림을 이제 보면서 어떤 주식들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약 바이오 회사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게임 회사. 그리고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오늘 뭐 빅히트 뭐 얘기 있어서 그렇지만 이 회사들도 이런 부류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약회사를 예를 들어볼까요? 기초자산 있는지 보면 기초자산은 뭐가 되냐면 임상 결과 나오는 거, 제약 그 신약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 그 개발이 잘 될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450원을 돈을 더 주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행사 가격이라는 임상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이 되겠죠. 그렇죠. 만기가 된다는 임상 결과가 딱 발표되면 이 임상 결과에 대해서 제약회사에 들어갔던 그 가치는 빵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임상 결과를 생각하시면 되고 게임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신작 게임. 그렇죠. 신작 게임이 발표되기 직전에 NC소프트가 리니지 2M이 발표되기 직전에 주가가 엄청 올라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요. 왜냐면 이 옵션의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요. 이제 펀더멘탈이 이렇게 간다라고 그 NC소프트의 펀더멘탈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면 이 기점을 해 가지고 그 리니2M이 성공했다라고 하면 이게 한 단계 레벨업이 돼가지고 예. 펀더멘탈이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리니지2M에 대해서 악유가 시작될 때 시장에서 야 이거 된대더라 아니면 이거 망한대더라 이런 악유가 시작될 때부터 이 회사의 주가는 펀더멘탈과 괴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더 오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만큼이 옵션의 가치인 거죠. 이만큼이 옵션의 가치인 겁니다. 왜냐하면 잘 될 가능성에 대해서 450원만큼 더 내는 거죠. 이만큼을 더 내고 이 시점은 언제냐면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리니지2M은 내가 봤더니 시간이 지나보니까 매출이 한 이 정도 나오는 작품이야.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야. 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순간 이거는 이제 옵션 가치는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이쪽으로 더 가는 거고요. 안 되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네.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마찬가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요 그림을 그리고 요 1,000원이라는 거 제가 이거를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제약회사가 임상을 만들기 위해서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은 이 회사가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컨트롤할 수 없으면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옆에서 다 하고 있는데 나는 이만큼만 쓰고 싶은데 더 써야 돼. 이거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회사도 이 신작 게임에다가 얼마를 쓸지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엔터테이너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해야 될지를 결정한다라는 거 측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어떤 회사냐면 의외로 부도 나는 회사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게 이 그림 또 자꾸 그리면 이 시점 이전에는 이게 안 되면 부도 나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 기업이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디스크리트한 그러니까 구불된 이런 그 수익 구조가 돼 있다라는 거죠. 이제 부도 나는 회사들도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무형 자산으로 만드는 회사. 사실은 이 다모다란 교수가 이 리얼 옵션을 설명한 이 가장 큰 이유가 리얼 무형 자산 때문이에요. 무형 자산을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네. 왜 그러냐면 무형자 대표적으로 이제 플랫폼 회사들인데 플랫폼 회사들이 투자를 얼만큼 할지는 이제 자기들이 정하는 건데 만약에 돈이 여기서 벌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여기 있는 거죠. 그런 수익 구조가 있기 때문에 무형 자산으로 하는 회사들도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걸 예를 들었을 때 네이버나 카카오를 만기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 보면 이런 겁니다. 네이버가 그러니까 카카오가 비즈톡이라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카카오 비즈톡. 근데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야 이거 돈이 된대더라 안 된대더라 그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올 때 옵션의 가치는 가장 큽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그거 누가 몰라 이렇게 됐잖아요. 네. 다 안단 말이에요. 플랫폼으로 돈 번다는 거 다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만기는 지난 거예요. 카카오의 만기는 지난 겁니다. 그러면 너는 카카오 이제 안 좋게 보냐? 그건 아닌 게 카카오는 그거 말고도 옵션이 또 있어요. 카카오 모빌리티도 있고 카카오 드라이버도 있고 카카오 뱅크도 있고 뭐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이 회사들 그러니까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이런 회사들은 수많은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평가받을 날이 온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무형 자산까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고평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고평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테슬라가 저는 이런 글로벌리 봤을 때 리얼옵션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정말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이제 얘네 그 자율주행 서비스 처음으로 출시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얘네가 달나라나 뭐 화성 가가지고 니켈을 캐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얘네들은 정말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옵션이 정말 수없이 많은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부도 나는 회사들도 부도 날 것 같은 회사들도 숏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게 내가 이게 생각보다도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고평가될 수 있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제 변동성이에요. 주식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변동성입니다.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막 대선에서 누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 회사의 어닝이 많아질 것 같아 적어질 것 같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그거 불확실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일반적인 회사들은 주가가 내려와요. 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변동성이 클수록 오히려 주가가 옵션의 가치가 반영되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그 만기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오릅니다. 왜냐하면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에 악유가 많을수록 야 그거 된대더라 할 때 제일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될지 안 될지를 다 알고 있으면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변동성이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가 맨날 6만 원에 1년 내내 거래되고 있으면 그게 누가 사겠냐고요, 옵션을. 안 사는 거죠. 대신에 근데 5만 5천 원 됐다가 6만 5천 원 됐다가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야, 이거 6만 원에 사는 권리를 사면 나중에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변동성이라는 개념이 이런 영향을 받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평가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현재 주가보다도 앞으로도 계속 더 간대요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대신에 접근하는 방식이 이런 회사들과 그렇지 않은 회사들을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 롱을 하든 숏을 하든 접근할 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 네. 거의 마무리가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가능성이 굉장히 그 있던 없던 간에 그러니까 이 확률의 문제지 이건 하면 대박이네 이런 류의 회사들을 투자할 때는 이게 고평이 저평이니 할 때의 그 스케일을 조금 달리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시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생각보다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도 돼? 그러니까 테슬라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숏을 했던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밸류에서는 550원인데 이건 왜 1,000원에 거래되는지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에 숏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 옵션의 가치가 계속해서 애드되고 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테슬라를 딱 꼬집어서 예를 든 거예요. 테슬라를 사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거죠. 네, 뭐 테슬라 주가 지금 이미 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테슬라는 지금 거의 신고가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대감은 아직도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려운 환경이지만. 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기분, 그 이번 주 아주 안 좋은 시장, 특히 성장주가 훨씬 안 좋았잖아요, 이번 주에. 네네네. 그죠? 네네. 성장주라는 게 뭐 딱 구분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많이 오른 주식이 대부분 성장주니까. 네, 맞습니다. 하물며 현대차 이런 것들도 성장주의 반열로 포함을 시켜놨는데 안 좋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저녁에 이런 강의를 듣고 나서는 마음속으로 욱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하다가도 이런 걸 말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할 때 요 말을 쓰면 조금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제 매니저 그러니까 바이사이드 있을 때 약간 아주 많이는 아니고 조금 그 얄미우신 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네. 말 안 하고 조용히 네. 있다가 거 봐요 내 말 맞았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얄밉긴 하더라고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펀드 매니저 할 때 애널리스트 오잖아요. 제가 이제 이쪽에서 이제 보면 저 말씀 안 하셨는데 왜 자기가 맞았다고 얘기를 하지?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시장에 따라서 시장을 약간 설명한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저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고 지금 물론 이제 성장주 안 좋은 구간이고 지금 바이든 트레이드가 훨씬 더 활발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장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은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돈이 나스닥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되게 관심을 받고 있는 ETF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넥스트 나스닥 100이라는 ETF예요. 다시 말하면 나스닥 중에서 100개의 종목을 뽑아가지고 나스닥 100 지수를 만들잖아요. 근데 100등부터 101등부터 150등까지를 뽑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ETF로 만드는데 그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기업들에는 여전히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지금 주가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좋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시장에서는 성장에 대한 갈망이나 성장에 대한 갈증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그런 회사들이 있냐 뭐 그러면 좀 고민이 되긴 하는 건 맞지만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틀이 성장에 대한 갈증 이런 거는 여전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이게 언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현이 되고 그럴지 아니면 제가 틀릴 수 있을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소신껏 또 말씀드린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그 이효석 팀장님께 제가 좀 그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소신을 지키시되 생각이 바뀌시면 소신도 바꿔주세요. 아, 그럼요. 네. 왜냐하면 그 소신을 지키려다가 생각이 뭐 크게든 맞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든 네네.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신 때문에 계속 그래서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렇지 하루에 2번은 맞지. 맞아요. 이런 얘기를 네네. 듣는 그러니까 거 봐 내가 맞았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얄미운데 맞아요. 거꾸로 네네. 계속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그 케이스마다 거 봐.
이런 케이스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 날 제 후배 매니저한테 전화가 와서 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얘기의 주제가 뭐였냐면 아, 애널리스트라고 얘기하지 말고 형 매니저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한참 고민했어요. 네. 아니 솔직히 매니저였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이제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이 애널리스트로서 이런 그 의견들을 말씀드리고 하면서 좀 길게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을 하니까 좀 와이프가 그 말을 듣고 조금 웃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는 뭐 해외 여행을 가도 맨날 밤새도록 막 이것만 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전전긍긍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가가지고 멀리 보세요, 막 길게 보세요 이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부인께서 웃어요? 네? 약간 좀 그러지도 않았던 사람이 길게 보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매니저 할 때는 솔직히 이래요. 하루하루 시황이 변하고 하니까 정말 길게 보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길게 보는 지금 어렵지만 6개월 후를 보는 그런 노력을 억지로라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니저가 됐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정말 저 스스로 아까 말씀하신 제가 아집에 빠져서 이거 아닌데 아닌 거 알면서도 계속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은 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아까 제가 막 논문도 봐서 뭐 좀비 기업 얘기도 드렸고 뭐 GDP 대비 국가 부채 뭐 이런 얘기도 말씀드리고 이랬던 게 어쨌든 저 나름대로의 스스로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고집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이효석 팀장님께 뭐 그렇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럼요. 네. 근데 이제 크게 봐서는 사실 이제 그 여의도에서 생활을 하는 우리 같은 동료기도 하고 또 제가 좀 연식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배시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효석 팀장님은 바이사이드라고 우리 통상 얘기하거든요. 펀드 매니저를 바이사이드라고 네네. 하고 애널리스트나 또 영업하시는 분을 셀사이드라고 하는데 바이사이드를 하시다가 셀사이드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하시니까 어찌 보면 그 이쪽 저쪽의 애환들 이쪽 저쪽의 다른 생각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애널리스트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들은 펀드 매니저처럼 생각해 주시고 그렇죠. 펀드 매니저 하시는 분들은 특히 요즘 애널리스트처럼 좀 생각을 좀 해 주시라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또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네. 예. 네.